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대 원장 역임하셨죠. 현재는 카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신 성기선 전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그 교육과정평가원 하셨던 때가 2017년인가요? 예, 17년 11월부터인데 가자마자 보름 만에 그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 연기가 됐죠. 아, 그랬나요? 네, 그때부터 맞다.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수능을 몇 번 치르셨습니까? 18학년도, 19학년도, 20, 21학년도 해서 네 번을 하게 됐죠. 마지막에는 그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수능이 연기돼가지고 네 번 중에 두 번이 수능이 연기되는 그때는 이제 자연재해가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인재가 일어나서 그때, 힘들지 않겠나요? 그때 뭐 킬러 문항 문제 안 됐어요? 문제가 늘 되죠. 늘 되고. 우리가 이제 그 교육적으로 뭐 킬러 문항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아서 초고난도 문항이라 쓰자 그랬고요. 수능 자체 설계로 보면은 고난도, 초고난도, 고난도, 중난도, 저난도 이게 분포를 해야만이 뭐 그 교육적으로 변별하는 것이 늘 좋은 건 아닌데 네. 수능의 그 기능상 선발의 목적이 굉장히 강하고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체크하기 때문에 난도가 뭐 그게 문항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문항에 그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또 많이 걸려서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지문이 길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예. 성취 기준이 여러 개가 다 혼합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교육과정 범위 아니냐 바뀌냐가 지금 논쟁하는데 교육과정 안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고난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지문이 이제 안에 있느냐 바뀌느냐 그렇지. 뭐 그것이 고등학생 수준에서 못 푸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은 사실은 수능을 이렇게 준비해 보면은 난도 자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성취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그 EBS 연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수능평가원에 계신 분들이 네. 거기서 그런 문항이라든가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종합적으로 오랫동안 해와서 수능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뭐 툭 던져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뭐 어디서 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난리가 나겠죠 학부모들하고 난리 납니다. 예. 지금 난리 나는 이유는 지난 30년 동안에 축적된 데이터 네. 그리고 그렇지. 최근 몇 년 사이 학생들의 변동 그리고 이제 6월 모의 수능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은 그 학생 특성이 또 매년 바뀝니다. 아 그래요? 지금의 학생들은 또 어떤 학생이냐 왜냐면은 코로나19라든지 교육 그 사이에 또 교육 과정이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로 학생들은 늘 동일하지 않아요. 아. 그럼 6월 모의 수능 때는 어떤 걸 평가를 하느냐 하면 네. 우리 이제 새로 들어온 새로운 학년 3학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년도의 6월 수능, 9월 모의 수능, 본 수능의 결과 그리고 새로 온 학생들의 결과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9월 모의 수능을 준비하고요. 그러면은 난이도를 어느 정도를 조정해줘야 그 데이터를 갖고 또 난이도를 그렇죠. 그게 이제 본수능으로 가는 거구나. 이게 그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본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테스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6월 모의 수능이 어렵다 쉽다 논쟁보다는 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특성을 우리가 얼마나 잘 파악할 거냐가 예. 핵심이거든요. 물론 이제 출제 기관 입장에서는 근데 대통령은 3월 달인가? 야, 그 공교육 뭐야 그 교과 과정에 있는 것만 내 근데 니를 왜 안 냈어 간도 이렇게 돼버린 거지 제가 보니까 그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거나 뭘 하면은 대변인이나 어떤 공적인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없었어요 국회에서도 그런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도 없다는 거죠 과연 그런 지시를 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시했다 하더라도요 6월 모의 수능이 되게 3월 말경에 출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세요. 3월 28일 날 올해 대학 입학 수학 능력에 대한 그 시험에 관련된 기본 계획을 3월 28일 날 발표를 해요. 네. 매년 3월 말에 이제 예. 평가원장이 발표를 합니다. 올해 수능. 근데 이제 그 문구는 사실은 예년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출제하겠다. 요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통령이 만약에 그 뭐 명을 했으면 그게 뭔가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반영이 안 됐으면은 그 장관이 그 명령을 지시를 못 받아서 실행을 못 했다라는 것도 문제고요.
또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사실적인 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평가원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전혀 위로부터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그 대통령의 한마디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평가원을 계속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험은 전문 영역입니다. 30년이면은 전두환 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게 94학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아, 그렇죠. 네. 물론 학력고사가 80년도에 시작됐고, 한 13년 하다가 94년도에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라고 바뀌었는데, 원래만 해도 이제 벌써 30년째가 되죠. 그때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영역, 행정 영역에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나름 굉장히 전문적이고 정교한 그렇죠. 부분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수능 응시하는 학생이 작년만 해도 약 45만 전후가 되는데 거기다가 가족값 곱합이면 최소 150만 명은 맞습니다. 직접 당사자거든요. 맞아요. 그들에게 깜짝 놀랄 이런 쇼를 보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현재 고3이라 재수생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수능을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고2, 고1, 중학생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그건 이제 그 교육에서 네. 고등교육법의 34조 5항에 대입에 대한 과목 변경이나 큰 틀의 변화는 4년 전에 예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난이도에 네. 대한 얘기는 그 4년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네. 조정은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준비되지 않고 예고되지 않고 깜짝 쇼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심각한 후유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당장 뭐 지금 고2, 고1도 문제지만은 지금 고3 학생들이 네. 재수생 포함해서 이 고3 학생들이 원래 수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5개월 남은 거예요. 뭐 달리기로 치면은 마라톤에서 마지막 이제 피치를 올려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골인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골인 지점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게 돼 있죠.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본 수능이라든가 뭐 수많은 그 희귀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애들 네. 초고난도 문항을 줄여라. 네. 초고난도 문항을 줄이면은 고난도 문항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렇겠네요. 왜냐? 위에 초고난도 문항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만점 맞는 그런 정말 자격고사 형태의 뭐 시험이 가지 않는 한은 어떻든 1등급이 이 4%, 2등급이 7%, 3등급이 11%, 4등급까지 포함하면 40%예요. 네.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국어 45문항 가지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문항의 변별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되니까 초고난도 문항이 내려오면은 고난도 문항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푸는 시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 중상위권의 학생들 네.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하죠. 왜냐?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이런 거죠. 시간을 고려해서 초고난도 문항 한두 문항 그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로스 되니까 그렇죠. 아예 제껴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문항에 집중하면서 45문항 중에 43문항을 내가 맞추려고 하는 거 하고 나머지 그 초고난도 문항 두 문항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푼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쉽고 자기가 용이한 문제에 먼저 풀다 보면은 초고난도 문항이 나중에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그 문제를 풀어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거냐 여부를 따질 때 안 풀어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그렇죠. 자기 목표에 맞게 그렇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지는 순간 이 중난도 고난도 문항이 늘어나 버리면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출제위원들한테 초고난도 문항을 그 배제하고도 적정 난이도를 유지해라, 적정 변별력을 유지해라. 예.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걸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했죠. 모순이 모순. 난도를 줄이면서 쉽게 내면서도 변별력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장관이 하는 말은 그 출제 기법을 고도하고 저 출제위원들이 진정을 승을 가지고 출제를 하면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스템은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갔는데 그걸 다 흐트려놓고는
출제위원들이 진정성 있게 출제하라고. 지금까지 그럼 진정성 없이 출제하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제위원들이 대학 교수나 이렇게 하고 한 석 달 합숙하지 않나요? 이제 들어갑니까? 석 달은 아니고 대개 이제 본 6월 모의 수능, 9월 모의 수능은 한 20일 정도, 3주 정도 합숙하고요. 네. 본 수능은 본 수능을 한 35일 전으로 합숙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본 수능의 경우에는 11월 중순에 치니까 네. 대개 10월 초부터 들어가죠. 그러면 9월 달에 출제위원들 섭외를 합니다. 출제위원 풀이 있거든요. 이번 수능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나라면 내가 대학교에서 거의 들어가겠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지. 들어가서 문제를 쉽게 내도 요거도 먹어요. 문제를 어렵게 내면 더 요거도 먹어요.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쇠고랑 차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도 당할 수 있겠다는 우려까지 있으니까 그런 그 급박 분위기에서 어떻게 정말 전문성 있는 출제가 가능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올 수능이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위험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수능이라고 얘기할 때 2018년도, 네. 2019학년도죠. 그때 국어 31번 문항이 말률력에 관련된 예? 지문이 굉장히 긴 지문이 하나 나오고요. 다들 뭐 언론에서도 이야 고등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푸냐. 그런 거야말로 정말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문제시 됐었죠. 근데 그 이면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런 거죠. EBS 연결 70%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지문이 지금 대통령이나 장관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할 때 그건 잘 해석해 보면은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을 쓰라 이런 얘기거든요. 아. 국어 비문학 지문이. 아. 근데 그 지문이 교과서 내가 아니라 교과서 밖에 있다고 그 초원하는 문항이라고 하는데 그 지문은 EBS 70% 연계니까 EBS 교재에 정확하게 나온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그 지문을 읽지는 않습니다. 미리 읽고 온 지문이기 때문에 이 긴 장문의 복잡한 천문학에 대한 말률력에 대한 지문을 읽지 않고 바로 논리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첫 번째부터 읽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차이가 있고 그것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는 성취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이 문항을 통해서 어떤 네. 성취 기준을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이제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들면요. 2020년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원장님 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과 혼란이 나타나면서 수험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냐. 원장님 경험을 봤을 때 어떤. 그러니까 지금 그 문항 하나가 그때는 어려웠지 나머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은 수능이. 예측을 한다면. 불수능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앞서 제가 얘기한 그 9등급 4%, 7%, 11%가 거의 정확하게 변별됩니다. 네. 그걸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초고난도 문항을 다 배제해버리고 난도를 낮춰라. 이렇게 해서 난도를 낮추면서도 변별을 유지해라. 이게 일단 불가능한 얘기고요. 만약에 이른바 물수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수학을 한 문항이 틀리면은 2등급 내지 3등급이 돼버려요. 그 말은 자칫 실수 하나 하면은 3등급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력에 대한 평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 실수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반복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시험 문제 풀이 반복 훈련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사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변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뭐 옳으냐 그러냐 논쟁을 떠나서 네. 현실적으로 네. 해야 되잖아요. 네. 4%에 있는 아이들과 7%에 있는 아이들, 11% 아이들이 변별이 되는 문항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다 그냥 쉽게 돼버리면 1등급, 2등급이 뭉쳐져버리고 맞아요. 등급 블랭크가 일어나버려요. 그러면 1등급 10% 됐다 칩시다. 한 개 틀리면 3등급 돼버린다 얘기하면은 그거는 수능 자체의 기능이 상실되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문제가 우리 사교육에 또는 공교육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니 수능을 없앱시다. 없애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고되어 있는 2027학년까지는 이 수능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수능의 원래 기능을 제대로 발현하도록 한다면은 갑자기 이렇게 바꾼다면은
혼란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교육은 없죠. 그럼 학교에 그 사교육이 더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사교육을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네. 문항이 어려워서 사교육이 크고 예.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논리 구조가 안 맞는 게 사람들은 불안하면은 사교육을 더 받게 돼 있어요. 최근에 뭐 분석한 거 뭐 물수능 불수능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그럼 물수능이면 그 다음에 사교육이 줄어들어야 되고 네. 불수능이 되면 그 다음에 사교육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10%씩 매년 사교육 시장이 증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열화된 대학 경쟁 입시의 문제, 학벌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네. 사회 큰 틀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이런 그 조그만한 걸 가지고 뭐 제가 좀 비유컨대 뭐 강아지 꼬리가 있다, 강아지 몸통이 있다, 꼬리로 몸통을 흔들 수 없는 거잖아요. 몸통으로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이런 꼬리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 몸통을 흔들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지시한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하여튼 어떻게 하냐 모양을 취하겠죠 평가원에서는. 그래서 낸다 그러면은 수능에서 적절한 변별력 평가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각 대학이 이거 자기네들 맞는 수험생들을 뽑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럼 대학도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엇갈리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시를 지난 2018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예. 정시를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전국 평균이 한 30%, 네. 수도권이 한 40%까지 정시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 40%에 해당되는 정시는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네. 오로지 수능 성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높은 상위권 대학들은 네. 이 수능 가지고는 동점자가 너무 많아요. 아, 그렇게 되겠네. 등급이, 등급 동점자가 많으면 변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무슨 다른 자료를 쓰지 않는 한은 이 정시가 얼마나 재력이 예. 유지할 건가. 예. 일반적으로 정시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할 텐데. 네. 원래 예고되어 있는 정시 비율에서 이런 물수능이 되어버리면은 특히나가 상위권의 학생들을 변별하려고 하는 학교들은 뭐 위자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차라리 뭐 2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 달리기 순으로 선착순으로 뽑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대학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사전 기준이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사전 기준을 바로 달리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또 그런가요? 발표했잖아요. 아, 대학에서도 이미 발표했나요? 딜레마죠. 딜레마죠. 근데 뭐 어느 대학 입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럼요. 수능 몇 퍼센트 다 넣지. 그건 다 사전에 발표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으면 이제 그 정시에서 오히려 합격자 수가 늘어나거나 하면 수시가 줄어들거나 뭐 그런 변동이 있겠죠. 어쨌든 대학도 난감한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요구가 있느냐면은 네. 이거는 아마 이 정책 이런 주장의 이면을 우리가 해석할 때 아 이것은 수능을 무력화하고 대학의 선발권을 주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라는 주장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학에서 수능 가지고 우리 사람 못 뽑겠다. 그럼 우리한테 선발권 주라. 그러면 논술이나 면접이나 대학의 적성고사나 이런 소위 말하는 다른 선발 도구를 활용해서 뽑겠다라고 하면은 수능이 위주가 되는 정시 비율이 오히려 또 줄어들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 이게 대혼란이 가져오니까 4년 예고자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윤석열은 갑자기 왜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입시 전문가라던데 수사 전문가가 입시 전문가 됐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그 거대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예. 교육이 항상 정치의 수단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 말씀하시네요. 이거는 730 교육개혁 조치가 80년 7월 30일 날 발표됐잖아요. 전두환 때인가요? 전두환 때죠. 과외금 전두환이 5.18로 정권의 그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교육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주겠다. 과외가 너무 심하고 사교육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그래? 그럼 과외 금지. 대학 들어가기 어렵다고? 대학 입학 정원 30% 늘려. 대학 졸업 정원제 실시. 그게 다 본고사도 어렵고 뭐 그래서 과외랍니다. 본고사 금지. 이 세 가지를 했잖아요. 과외 금지, 본고사 금지, 졸업 정원제.
근데 그게 다 무력화 돼버렸죠. 나중에 헌법에 의해서 다 그 위헌이다고 해서 과외 금지도 위헌이다. 네. 뭐 졸업 정원제도 유야무야 대학 정원 늘어버리고. 예. 그다음에 뭐 본고사 폐지 이것도 나중에 막 말이다 많으니까 논술이나 이런 게 저 네. 해가지고 중간에 또 본고사도 일어나기도 했는데 지금 전국에서 그때랑 우리 그 비교해 보면은 뭐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심 위반 현상들이 심하니까. 국민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니까 아 역대 교육이 그런 게 있었지. 아. 사교육 문제 이거 나도 잡을 수 있어라고 이제 던진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교육 초고난도 문항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교육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정말 과대 광고라든지 뭐 발표하겠다 하지만 지금 그걸 잡았어야죠. 이제 접수받고 있는데 40건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사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대학 경쟁률이고 이 입시 경쟁이잖아요.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학을 잡을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학력 철폐. 그럼. 예, 이런 어떤 그 지역 간, 학력 간, 계층 간 격차를 어떻게 축소할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거 하지 않고 앞서 얘기한 꼬리를 몸통을 잡겠다고 그런 취지로 지금 교육에다 접근하는데 네. 사실은 좀 손을 안 대면 안 될수록 좋은데 네. 교육에 손대는 순간 정말 대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사교육 없을 수상하겠지. 압수색 들어가고 뭐 이제 대형 입시하고 막 압수색 막 들어가겠네 이제.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사교육 카르텔이 있어요? 그게 참 용어라고 하는 게 잘못 써도 한참 잘못 쓰는데요. 애들 수능 출제 사교육 카르텔 얘기하는데 네.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인데요. 예. 이런 겁니다. 수능 출제하는 방법은 뭐 큰 틀에서는 보완이지만은 예. 아주 마이너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 그 수능 출제 들어가기 전에 수능 출제 위원들 풀을 형성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검정을 계속 했던 사람들이고 에이스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늘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 사람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두 번 이상 들어오면 또 그 다음에 쉬다가 들어오게 하고.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중에 입시와 관련된 교과서나 참고서나 이런 어떤 문제집을 뭐 자기 이름으로 냈던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대학 교수들이 중심이고. 맞아요. 고등학교 교사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들어와서 출제 중에도 그 외부에 있는 문제집들 문제집이라는 게 뭐 학원에서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도 있고요 참고서 문제집 이런 걸 다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출제 중에서도 계속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 문항하고 지난 30년 동안 나왔던 문항하고 그거를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항을 하나 만들었을 때 뭐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뭐 카르텔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자기 문항을 막 주장을 해요. 문항을 올려 이게 공동으로 검토합니다. 올리면은 이거는 어디 어디 문항하고 다 연계가 되고 유사 문항이니까 빼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는 출제 및 검토위원이 한 5,600명 됩니다. 영역별로 혼자서 문항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절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자기 문항을 한 문항도 못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건 집단 창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카르텔이 있다면은 시중에 있는 학원 어떤 학원하고 카르텔이 있다면 그 학원에 있는 문제집들이 지금 뭐 매우 고가로 팔린다잖아요. 근데 그 문항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와서 철저하게 그걸 배제해요. 오히려 그 문항들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손해봅니다. 이런 현실을 알아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카르텔이라는 건 지금 어떤 논리냐면은 사교육과의 연동은 초고난도 때문에 그렇다. 초고난도 문항을 내니까 사교육에 더 몰아간다. 이 사교육은 원래 386 세대가 사교육을 잡고 있다. 386 세대 뒤에는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교육 문제를 묘하게 꼬아가지고 정치 정쟁의 또 도구로 쓰는 이건 정말 진짜 나쁘다. 나쁜 논리의 그 전개인데 아니, 학원 시장을 정말 그 386 운동권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다?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애들 대치동에 한 1600개 정도 학원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오히려 보수적인 인사들이 훨씬 더 많이 개입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86 세력은 이미 나이가 60 다 됐는데 60 다 됐는데 무슨 1타 강사 됩니까? 1타 강사가 20, 30대인데 그 20, 30대도 아우 또 386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좋죠. 그리고
1타 강사들이나 유명한 강사들이 뭐 떼돈을 번다. 네. 뭐 기이한 현상이죠. 근데 이제 뭐 자본의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고액을 받는 게 아니라 수강생이 많아서 받는 걸 어떡합니까? 지금 특히나가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어떤 집중 현상들이 심하니까. 압색하면 되지, 압색. 아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자본의 흐름이나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지적하면 되지만은 그것이 마치 출제와 무슨 카르텔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걸 조사하고 지금 평가원에 그저께부터 국무총리실 감사팀이 가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있답니다. 지금 9월 모의 수능 출제 들어야 될 팀들을 붙들어 놓고 그 바쁜 사람도 붙들어 놓고 지금 하루 종일 이거 뭐냐 저거 뭐냐 무슨 이 사교육과 카르텔이 있는 거 없느냐 이거 하고 앉았으니까 죽을 마시겠다. 평가원에 계신 분들 세상 이런 난리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뭐 엄지에서 일하고 참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남들에게 보안이라서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렇지. 정말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지금 몰아붙인다는 거는 참 근데 그 강남에 시대 인재라는 대형 입시 학원이 있어요? 아직 원장님 모르시겠고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뭐 그 이번에 뭐 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런 데서 나오는 상술 자체가 수능 출제에서는 오히려 절차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 근데 역설.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여당 사무총장이 거기다 또 화안 또 해보냈어. 뭐 잘 아는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오히려 이게 더 카르텔이지. 그렇지. 이거하고 뭐 시험 출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비판하고 앉았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여당에 관련된 인사들이 사립학교 사교육 이 시장을 훨씬 더 많이 장악하고 있죠. 그거는 뭐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뭐 시간 다 됐습니다. 원장님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리할까요? 네, 우리 교육이 이제 2028학년도는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첫 세대가 시험 치는 학년도거든요. 네. 그럼 지금 수능 가지고 논쟁할 때가 아니고요. 아. 지금 수능의 생명은 이제 한 3년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수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약속된 바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 정말 열성적으로 참여해서 논의를 해야 될 그 방식은 2028학년도 지금 중학교 2학년 밑으로의 학부모들이 관심 사항일 텐데 그거를 교육부가 진작 발표해야 되는데요. 2028학년 이후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원래 6월 달에 또 초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지금 대통령 한 말로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등교육부 34조에 의하면은 이 새로운 입시 제도가 적용되려면은 4년 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발표가 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2024년 내년 2월 28일이에요. 내년 3월 1일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8학년도 입시가 발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6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도 지금 발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느 순간 얘기하면 그것도 초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갑론을 막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8, 9, 10, 11, 12, 한 너다섯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교육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하고 정말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선발의 자율권도 갖도록 해야 되고 미래 핵심 역량도 가르치는 그런 입시 제도. 이게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인데. 근데 압석당하고 있어요. 네,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당하고 있으니 참.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오히려 훨씬 더 긴급한. 아까 초반에 현황이다. 원장님께서 전두환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 5.18 광주학살로 잡은 정권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 문제에 손을 대면서 과외 없애고 뭐 졸업정원제 만들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윤석열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활용이라고 봅니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네네네.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제 그저께 제4세대 나이스 시스템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 좀 안착하고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이것 둘 쓰시고 저것 둘 쓰시고 관리도 못 하고요. 미래 준비도 못 하고 하고 있는 것도 다 깨부수고 이게 뭡니까? 교육이 망쳐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이 망치면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이 교육이라면
현재가 암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준비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 키우고 한 건데. 네, 그 부분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안 되죠. 천벌 받겠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바쁘실 때 이렇게 나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기회 되면 고맙습니다. 또 초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